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Oh, hi. Welcome to the channel. Okay. Welcome to the third episode. To the third small rivals, which is the 주간 라이벌즈 대회. 라이벌즈 오브 대회 스몰 라이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다섯 명이 보네요. 일단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방송이 영어 방송이 아니고 한국어 방송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을 설명해서 그거 바로 한국어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is going to be a Korean stream. So first of all, if you are going to talk in English, feel free to do so, but I'm just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tream this tournament using Korean. So yeah, that's going to be how the stream is going to be. So without further ado, I will just stream it right now. 자, 이제 다시 한국어로 돌아와서 네, 세 번째 대회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오늘의 대회는 조금 굉장히 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게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게임에 대한 설명하고 이번 대회에 대한 룰을 약간 조금 설명한 다음에 바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라이벌즈 어떤 대회인가요? 일단 스몰 라이벌즈인 경우에는 그 라이벌즈 오브 에이터라는 게임의 그 주간 토너먼트이고요. 그 다음에 총 5판 3선승, 4명의 유저들이 5판 3선승을 해고서 이번에 대회의 승자를 가리키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지는 랜덤 스테이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패자인 경우에는 한 판이 진 후에 캐릭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벌즈 오브 에이터가 무슨 게임이냐면 단 포네시라는 사람이 만든 그거 대난투에서 좀 많은 영향을 받은 조금 공격적인 그런 그 라이벌즈 이터 그런 대난투 스타일의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난투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드가 없어진 대신에 패리를 해가지고 게임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공격적으로 된 게임이라고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룰 설명도 끝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유저 4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회는 총 4명의 유저가 참가했는데요. 지난번 대회에서 이미 참가를 하신 도그9518님이 참가하셨고 그 다음으로 좀 더 러쉬 중점인 대난투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대회 참가자들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일단 도그9518님이 있고요. 그 도그9518님은 지난 대회에서도 참가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 새 레스터의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와라123이라고 이번에 대회 처음으로 참가한 선수라고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트치리우스님인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코리 게이밍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 선수라기보다는 그 아날리스트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번에 굉장히 고맙게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틀이라고 이번 대회 처음으로 해외분이 참가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선수가 같이 게임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게임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좀 줄이고
일단 첫 번째 경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기는 와라 123님 대 민트 치리우스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야, 진행이 이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게임을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첫 번째 경기를 가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경기 와라 123님 대 코레이 게이밍 혹은 민트 치리오스님의 게임으로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엑스트라스 리플레이. 자, 첫 번째 경기 바로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게임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압박을 계속해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는 그 제랄드님의 그 클라이렘을 볼 수 있고요. 공격을 서로서로 지금 꺾고 있는데 굉장히 견제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랄드 선수.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 공격을 굉장히 잘 쓰고 있네요. 아, 그 티퍼가 하면서 공격을 잘 하고 있는데 복귀는 잘했고, 복귀를 하면서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으면서 일단 이미 100%가 넘은 메이플인데요. 여기서 강공기 한 번만 맞추면 게임을 이길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전하게 첫 번째 스톡을 먼저 가져간 제랄드 선수. 자, 이렇게 해서 원스톡을 먼저 가져간 거는 제랄드 선수인데요. 그래도 80%니까 잘하면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와라 선수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조금 데미지를 잘 쌓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위 스페셜 공격으로 상대방을 좀 짧게 해서 공격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 아, 여기서 복귀 실수가 들어가면서 게임을 두 번째 스톡까지 잃어버린 와라 선수였고요. 좀 많이 부족한데, 아, 그래도 한 스톡을 더 잃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굉장히 견제를 굉장히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티퍼를 성공시키면서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된 거는 제랄드 선수의 클라이렌이 되겠습니다. 경기 내용 0대 1, 1대 0. 굉장히 조금 진행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거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스테이지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와라 선수와 제럴드 선수. 일단 처음으로 공격을 성공시킨 거는 와라 선수의 그거 메이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굉장히 공격을 성공적으로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공격을 좀 제대로 잘 맞춰가지고 굉장히 조금 유리한 상황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티퍼 두 번 발생하면서 굉장히 조금 좋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 여기서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제대로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와라 선수의 메이플. 첫 번째 스톡을 그렇게 너무 빠르게 잃어버렸는데요. 약간 좀 낮은 퍼센트에 죽으셨는데. 네, 푸렌입니다님 안녕하세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셋업 끝났고, 여기서 강공격 한 번만 하면은 스턴이 들어가는데, 아, 근데 티포가 진행되면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하나 후원하려는데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면, 아! 그 뭐냐,
그 후원하려면은 저 제 제 스팀 아이디로 설 뭐지? 제 스팀 아이디가 바나나 슈퍼거든요. 찾으면은 그 히나코 아이씨 그 제가 그 바로 그 귓속말로 그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티퍼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1대0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 하나 셋업해가지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티퍼가 성공되면서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공격을 제대로 한번 맞으면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중공격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여기 강공격으로 그거 해가지고 아래 스페셜은 그럭 조금 스페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부족합니다. 약간 메이플로서 게임 진행을 대충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일단 후원은 나중에 제가 천천히 그 귓속말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메이플 쓰고 있는 와라님인 경우에는 약간 좀 복귀를 좀 조금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좀 많은 게 사이드 스페셜로도 복귀를 할 수 있고 복귀를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익혀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기 결과 2대0으로 제랄드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계속 게임이 이기게 될지 지게 될지는 혹시 모르죠? 바로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민트 치리어스 제랄드 선수 그리고 와라 선수는 그래도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공격을 잘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그거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복귀는 그래도 잘했고 스페셜을 하면서 셋업을 잘했고 여기서 공격을 좀 더 잘하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거는 제라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티퍼가 진행이 되면서 공중공격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먹혀서 첫 번째 스톡을 깔끔하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공격을 그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뭐지 메이플로는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뭐지 아래 스페셜로 그렇게 셋업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페셜이나 사이드 공격 그렇게 뭐지 대쉬 공격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뭐지 결국에는 메이플인 경우에는 이런 그 뭐지 좀 스피디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공격으로 좀 많은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좀 너무 크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뭐지 공중 공격을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는 제랄드 선수님의 클라이렌 지금 굉장히 조금 일방적인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굉장히 조금 실수할 뻔했지만 그래도 복귀는 아주 잘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스톡을 일단 가져가게 됐고요. 원스톡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 근데 그래도 너무 이변이 없이 클라이렌을 쓰는 제랄드 선수 즉 그 뭐지 민트 체리어스 선수님이 3대0으로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아주 깔끔하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진행 상황을 볼까요?
자, 첫 번째 경기 와라 123님 선수 대 민트 치리어스 선수님은 민트 치리어스 선수 제라드 선수의 3-0 승리로 민트 치리어스 선수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 원무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Just do it!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클라이렌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티퍼가 성공했을 때 그거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민치 체리어 선수가 이겼는데, 자, 이어서 두 번째, 터틀님 대 도그 9518님 선수의 두 번째 경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그9518님이 캐릭터를 변경했고요. 레스터에서 고민, 에탈러스로 바꿨는데, 에탈러스인 경우에는 약간 조금 무거워 보이지만, 무거운 것보다는 좀 헤비 히터. 근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하지만 그래도 공격을 이어갈 줄 알면은 에탈러스는 조금 크게 공격을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거 보세요. 대쉬를 하고서 점프해가지고 바로 공중 중립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던 선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톡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복귀는 못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만 하면은 아이스 됐고 공격을 계속 쌓일 수 있고 큰 공격을 재료 잘 먹혔고 복귀는 잘했고 그 다음에 서로 나름대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을 장렬해가지고 큰 공격을 제대로 한방 매길 수가 있었던 터틀 선수님의 제타번은 좀 쓰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불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큰 공격 한번 하면은 이게 바로 해서 공격 좀 크게 먹힐 수가 있는데, 그거 반대로 에탈러스도 조금 큰 공격을 잘 먹힐 수 있고 약간 좀 느리지만은 잘만 셋업을 잘하면 공격을 잘 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아이스 셋업을 잘 했는데 아직 마무리 못했고 지나갈 수 있었고 공격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맞추지 못했고 서로 이렇게 큰 공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무 못했어요.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강공격을 맞추고 싶었는데 강공격 맞추지 못했고 오히려 불을 맞은 상태에서 큰 공격을 한번 제대로 맞아서 두 번째 경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으로 터틀님이 이겼고요. 자, 가서 이렇게 게임이 계속 이렇게 될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보면은 터틀님이 이 게임 하기 전에 브로할라라고 무료 대난투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볼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경기를 터틀님이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경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게임을 계속해서 해설했기 때문에 약간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가끔씩 너무 말이 없으면은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전까지는 약간 대전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대회를 한 번 다 끝난 다음에 그거를 리플레이를 전부 다 받고 바로 송출하는 바로가 아니라 그 다음날에 바로 송출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약간 내부에서 채널에서 있는 사람들이 약간 생방송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리플레이를 바로 받아서 틀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두 번째 경기를 준비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보도록 하지요. 자, 터틀님이 1-0으로 이기고 있는데 캐릭터 변경하지 않았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 대쉬를 한 다음에 바로 점프해가지고 중립 공격을 했고요.
다 이렇게 공격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 카운터 잘 됐어요. 강공격 한번 잘 맞았고 강공격 다시 한번 맞았는데 크게 맞지는 못했고 오히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아 근데 지금 달려가고 있고 달려가는 너무 느리죠? 강공격을 제대로 한번 맞춰가지고 첫 번째 매치를 가져가게 될 수 있었던 그거 터틀 선수. 하지만 여기서 강공격 제대로 맞췄는데 하지만 콤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콤보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공격이 장렬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공격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너무 공격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리미티드, 너무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좀 할 수 있는 방법 많은데 근데 카운터 상대방의 그 공격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공격할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카운터를 쳐가지고 첫 번째 스톨 가지고 있었는데 바이크 33%니까 그래도 조금 그 비슷비슷한 수준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까지 두 번째 스톡을 잃어버렸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공격을 미스했고 하지만 여기서 강공격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하지만 DI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DI라는 거는 방향을 그거 하는 걸로써 원래 죽을 수 있었던 공격을 그거 뭐지 사는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대난투 게임에서 조금 중요한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I를 잘하면은 죽을 수 있는 공격에도 살 수 있는 활로가 생기는 거가 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스톡 하나를 잃을 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터트님의 제타번이 다시 한번 2대0을 강공격을 굉장히 잘 연결시켜가지고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하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터틀님인데 과연 진행이 똑같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제타번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 번째 경기 터틀님이 제타번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대쉬 공격을 진행시키면서 공격을 다 하고 있는데 아래 스페셜은 좋기는 한데 너무 리스크가 커요. 점프를 제대로 못했죠? 하지만 그래도 복귀는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 도그9518님의 에탈러스 약간 캐릭터를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지금 약간 게임을 너무 일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그 복귀는 어느 정도 됐고 여기서 공격을 추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추격을 제대로 못했고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너무나도 약간 할 줄은 아는데 너무 링크라는 방식이 조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그 터틀님이랑 도그9518님의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약간 렉이 있거든요. 외국분이시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핑이 30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참가해주신 점에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렉 걸리나요? 그러면은 렉을 좀 덜 줄이기 위해서 출력을 근데 이미 2500이라서 지금 제가 트위치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좋은 서버를 가지지 못하 좋은 서버에서 방송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트레이트를 2500으로 했는데도 안 되네요. 이게 약간 조금 너무 아쉬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DI 제대로 해가지고 살았고 일단 공격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위공격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두 번째 스톡도 잃어버린 에탈러스 도그9518님이 굉장히 조금 불리한데요. 그래도 58%면 잘하면은 공격을 맞출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렉 때문에 공격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공격을 진행시키면서 공격을 하고 공중 공격, 공중 중립, 공중 아래 공격, 공 사이드 스페셜. 하지만 불을 키면서 불의 강공격을 맞아가지고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강공격 한 번만 맞으면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공중 강공격이 제대로 맞춰가지고 하지만이네요. 제타번이 상대방이 불이 있는 상태에서 제타번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 3-0. 터틀님이 도그9518님은 3-0으로 아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3-0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은 좀 다르게 될지 바로 다음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 걸로써 보도록 하지. 와라 선수님 대 도그9518님의 선수의 첫 번째 경기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와라님은 메이플을 쓰고 있고 도구9518님은 에탈러스를 쓰고 있고요. 일단 아까 전이랑은 이게 조금 약간 움직임 좀 다른 듯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공중공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강공격을 했지만 강공격은 그냥 미스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약공격으로 하면은 맞을텐데 와라님이 약간 상대방의 공격을 퍼니시라기보다는 조금 상대방의 공격을 조금 딜레이 캐치를 하는 게 약간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약간 다음 대회에서 좀 그거를 크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에탈러스 쓰고 있는 도그9518님이 약간 조금 대처를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복귀하는 방식 중에서 와라 선수님이 상대방한테 이런 설치해 놓잖아요. 그럼 위 스페셜로 상대방한테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도그9518님이 바로 위 강공격을 해서 상대방이 돌아오는 것을 바로 캐치해가지고 죽일 수 있었던 모습을 아까 전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이 지금 두 번째 스톡도 벌써 104%까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음조각 날아가는 방향은 지난번 패치에서 그거 했습니다. 이렇게 암호가 된 상태에서 강공격을 하면은 얼음조각이 날아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원래는 조금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크게 나팔이 아니라 조금 좀 크게 지나갔는데 이번 패치를 통해서 암호 상태일 때 강공격을 하면은 약간 그 방향에 해당되는 걸로 나가게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그9518님이 1-0으로 게임을 이겼는데요. 굉장히 뭔가 매판 다 약간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서로의 비슷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약간 서로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으로 이기고 있는 에탈러스를 쓰고 있는 도그9518님 바로 두 번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의 방송 18명이나 보고 있네요. 방송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8명이 됐으면 제대로 한번 추첨도 해보고 재밌는 해보면 괜찮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경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르킨 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테이지가 약간 플랫폼이 4개 있다듯이 약간 에탈러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이런 얼음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그 제대로 설치하기는 좀 애매한 수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약간 사이드 스페셜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 뭐지 앞으로 조금 가면서 공격하는 걸로 앞으로 쏵 하는 공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게 또 크는데 하지만 그거와 별 상관없이 공격을 잘 먹히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아래 스페셜을 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강공격을 바로 먹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네요 어! 오케이 강공격 제대로 먹혀가지고 죽이진 못했지만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 됐어요 여기서 좀 죽이는 방법을 좀 연구해놓으면 괜찮을 텐데 제대로 죽이지 못하고 상대방이 돌아오는 거를 볼 수밖에 없었던 와라 선수님의 메이플 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복귀를 못해서 아 오히려 복귀를 했고 하지만 퍼니시는 못했고 딜레이 캐치는 못했고 아 위공격을 성공시켜서 오 추격했는데 추격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자 근데 여기서 179% 아직 죽지 못했어요 사실 메이플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은데 죽이는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보입니다 약간 죽이는 방법이 좀 많은데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톡을 먼저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와라 선수 하지만 116%라서 약간 조금 따라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따라가기 약간 애매합니다 아 설치를 해놓고 그 시드를 설치해놓고서 아 여기서 복귀는 했는데 아 죽지 와 그래도 제대로 복귀했어요 딜레이 캐치 못했고 중립 스페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느리기만 하고 너무 농락 플레이만 되는 것 같은데 오 이거 와라님이 네 도그님 레스터에서 에탈롯을 바꿨습니다 어 카이 KU 102 Thank you. I'm sorry I don't speak understand Korean but I'm happy to see people from more and more country playing rebels. Yeah, thank you. 이거 그렇게 해 가지고 38% 근데 이거를 이겼네요. 해는 걸로. 그래도 지금 또 1대 1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Thank you Kaiyu for Yeah, thank you for your speak. Thank you. Like really. Thanks a lot. 어 하지만 얼음 상황이 됐고 강공격 맞춰서 공격을 맞췄어요. 아 이거 약간 아 이거 롤을 하는 방향을 잘못 틀었어. 방향을 잘못 틀었습니다. 아 아 이거 1대0으로 됐는데 약간 조금 이번 경기는 약간 조금 와라 선수님이 조금 실수를 조금 했던 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었을 때 그 얼리는 거 깨지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 가위바위보거든요 뒤로 빠질 수가 있었는데 뒤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가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도그9518님이 강공격을 제대로 한번 맞춰서 마무리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약간 진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금 안전한 선택을 해고서 뒤로 빠지는 게 좋을 수가 있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도그9518님이 이겼던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매번 경기가 약간 조금 좀 압도적인 모습으로 게임을 끝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대회가 진행을 하면서 리플레이를 계속 저한테 보내주고 제가 바로바로 그 리플레이를 트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끝났고요. 세 번째 경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진행 때문에 제가 방송을 제대로 그 말을 안 하는 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바로 세 번째 경기가 진행됐거든요. 바로 끝났거든요. 바로 진행하고 그 방송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터 스테이지, 새 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금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테이지 중에 하나인데, 양쪽에 이렇게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스테이지라고 보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리고 옆쪽으로 좀 넓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대신에 높이가 굉장히 안 높아요. 그래서 안 높기 때문에 위쪽에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잘 이용하면 메이플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 좀 애매하죠. 지금 또 똑같이 누군가 팔로우 해주셨는데 팔로우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약간 누가 그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팔로우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88% 대 97% 비슷비슷한 수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데 시드가 없기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고 암호를 킬 수가 있었고, 암호를 켜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압박을 제대로 못해주고 그냥 오히려 벌써 54%까지 내릴 수가 있었고 61% 강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딜레이 캐치를 당하는 와라 선수의 메이플. 자, 그렇게 해서 그래도 공격을 한번 제대로 맞아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딜레이 캐치를 할 줄 잘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약간 복귀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월점프까지 했었으면은 사실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느낌인데 약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54%대 162%. 사실 강공격 한 번만 맞추면은 이길 수 있는 건데 강공격 못 맞추고 있고, 성 안 되면은 그냥 공중 앞공격이 생각보다 조금 아프거든요. 공중 앞공격을 쓰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게 조금 큽니다.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게임이 너무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가 없고 날라갔고 태킹도 못하고 약간 그러니까 캔슬도 못하고 그렇게 해고서 결론적으로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경기가 된 듯한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3-0까지 갔는데, 보그9518님의 3-0 경기까지 가버렸는데, 이렇게 약간 이번 경기에서 알 수가 있었던 거는 딜레이 캐치를 확실히 좀 배워놓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와라 선수가 자기의 캐릭터가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게 약간 좀 컸던 것 같은 느낌이 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위바위보의 면에서 약간 도구9518님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캐릭터가 뭐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잘 흘러갈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3-0인데요. 일단 조금만 쉬고 노래 한 곡만 듣고 바로 나머지 세 경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게임 준비도 바로 됐고요. 바로 게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잠깐 좀 볼까요? 지금 민트 치리오스님하고 터틀님이 각각 한 번씩 이겼고, 도그9518님이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보면은 이번 경기 민트 치리오스님과 터틀님의 경기가 약간 조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요. 자,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게임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틀님 외국분 맞고요.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경기. 민트치리어스 제럴드님 선수와 그리고 터틀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이거야! 잠깐만!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틀게요. 죄송합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야, 처음부터 불을 굉장히 잘 켜고 있는 그거, 터틀 선수가 굉장히, 강공격 했는데, 복귀를, DL을 제대로 못했어요. DL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첫 번째 그 스톡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 민트치리어스 선수, 제라드 선수였고요. 그래도 지금 약간 자기의 틈을 가지게 됐고요. 강공격으로 성공시키고, 돌아오긴 했고, 잘 돌아왔습니다. 아, 사이드 스페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이드 스페셜을 하면은, 오히려, 딜레이 캐치 해가지고,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제대로 강공력을 제대로 맡아가지고, 두 번째 스톡도 너무 빠르게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93%니까, 제대로 강공 한 번 맞추면 죽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복귀를, 이거는 약간 민트 치리오스 선수 제랄든 선수님의 약간 민트 치리오스 선수님이 복귀를 너무 안타깝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크지 않았나라는 게 저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1-0으로 터틀님이 이기고 있는 상황. 두 번째 경기가 똑같이 될지 아니면 약간 다르게 될지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타본의 스테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한번 지금 복귀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공격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는데 약간 첫 번째는 무조건 1타만 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1타를 하지 못하는 게 약간 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고서 위 공격을 좀 성공시키고 있는데 사이드 스페셜 제대로 잘 들어갔어요. 위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Just no DI on this strong. 그러니까 약간 D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Yes, so I think it's like one of the thing that the newer people that don't do is that they don't think the DI is not 이번에도 they don't like the newer player don't know what to DI during each strong attack. I think that is the one thing that is important in each matchup. But anyway. 그래도 첫 번째 그러게 스톡을 잃게 됐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스톡 가시를 빨리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강공격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약간 거의 외국에서 온 암살자 아닌가? 오 마이 갓, assassin from another nation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으로 터틀님이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프로팁 유스 제타번. 이 게임 밸런스 잘 됐어요. 누구로든 게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You can win with any character. 무슨 캐릭터 쓰도 이길 수 있다니까. 뭐 어쨌든 일단 2-0으로 이기고 있고요. 세 번째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랄드 선수 대 그 터틀 선수의 세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견제를 잘 가고 있습니다. English challenge? I mean, I can do it with English, but this tournament is going to be a Korean only stream, so that is, I'm sorry for that, but I'm going to stream it in Korean. Sorry, but anyway, let's go back to business. 자, 그래서 사이드 스페셜로, 지금 이 서클 안에서는
그 제타버니 뭐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그거 파이어볼을 이거 불꽃을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스포츠 필드에서는 모든 피사체가 무효됩니다. 이것은 클라이렌에 있는 그거 있었는데, 근데 지금 첫 번째 스톡을 먼저 가지게 된 거는 제라드 선수의 클라이렌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스톡을 가지게 된 건 클라이렌 선수인데, 지금 압박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압박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굉장히 가고 있고, 공격 중립 공격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 그걸로 불 일으킬 수 있었는데, 공격 제대로 못 맞췄어요. 하지만 사이드 B로 상대방의 강공격으로 바로 들어가버린 제랄드의 크라이렌, 이것은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강공격 되고서 지금 비슷비슷한 수준 됐어요. 33-52%. 지금 굉장히 약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이드 스페셜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사이드 스페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좀 오케이, 위공격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티퍼 제대로 잘 진행됐고, 하지만 아래 스페셜도 해고서 강공격 잘 먹혔고, 사이드 스페셜 가고 있는데, 사이드 스페셜은 다시 말하자면 딜레 캐치하기 굉장히 쉬운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이드 B 또 다시 해가죠. 사이드 B의 히트박스는 뒤에 있는 X자에만 있어요. 앞 자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너무 안타깝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복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 경기를 따낸 민트치료 선수님의 한 경기였습니다. 어머나, 이것은 반격의 신호인가? 반격의 신호인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혹시 모르네요. 도끼도끼가 되네요. 아주 도끼도끼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내용 2-1까지 갔고요. 여기서 한 경기 더 따면은 다섯 번째 경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지?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견제를 잘 하고 있는 제랄드 선수의 클라이렌. 클라이렌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복귀! 업 스페셜! 복귀! 제발! 이건 너무 안타깝잖아! 복귀! 안 돼! 강공격을 제대로 먹혀서. 복귀! 제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너무 큰 실수예요. 실수가 너무 큽니다. 강공격 해가지고,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력했어.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터틀님이 3-1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바로 세 번째 라운드를 바로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진행이 준비됐고요. 마지막
터틀 선수 대 와라 123님의 경기를 바로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자, 오리의 스테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 경기, 와라 선수님의 메이플, 그리고 두 번째는 터틀 선수님의 제타번. 제타번이 계속해서 공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 일단 강공격 두 번 성공시켰고 그래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라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걸 하나 알려주고 싶은데, 일단 아래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맞추지 못하면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복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지만 같이 죽어졌네요. 너무나도 추격하고도 죽이려고 했었던 뭐지 제3번의 터틀 선수가 그거를 그거 뭐지 같이 죽게 돼서 그래도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56% 진행을 뭐지 복귀는 어느 정도 잘 됐고 계속해서 아래 스페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스페셜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스페셜이 그렇게 좋은 스킬이 아니에요. 그걸로 공격을 맞추려 하는 것보다 사이드 B를 하는 게 좀 더 좋고 그거 뭐지? 사이드 스페셜은 뭐지? 한번 셋업하면 됐고 다음에는 사이드 공격 뭐지? 대쉬 공격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지금 대쉬 공격한 다음에 앞으로 가고서 중립 공중 중립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 좀 잘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가 약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64% 대 81%. 그래도 지금 굉장히 뭐지 터틀 선수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 아래 스페셜을 굉장히 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너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래도 한 스톡을 잃어버렸고 1대1 마지막 한 스톡만 남은 상황이에요. 돌아올 수 있어요? 아 위스페셜을 약간 너무 늦게 한 게 조금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1대0. 경기 1대0이고요. 두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에까지 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귀를 못해서 바로 죽는 와라 선수님의 메이플. 약간 다음에는 다음 대회 또 참가하실 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복귀하는 거를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쉬 공격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거를 연습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운 스페셜을 굉장히 이번 거 다운 스페셜을 여러 번을 그거 성공시킬 수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아래 스페셜은 맞출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그거 뭐지? 빨리 내려가기. 패스트 4를 자주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벌써 80%까지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맞아가지고 DI도 제대로 못해서 바로 죽을 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99%까지 갔는데 하지만 스톡은 하나 이미 두 개 앞서가고 있는 터틀 선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63%까지 가 72% 90%까지 해서 3스톡을 해버린 터틀 선수의 제타번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모습이네요. 제타번 선수 터틀의 제타번 선수 It's so one-sided. Oh my god. 하지만 혹시 몰라 이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저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터틀 선수 대 와라 선수의 세 번째 경기. 처음부터 바로 불공격 계속해서 성공시킬 수가 있었고 강공격 계속 성공시킬 수 있었고 공중 앞공격이 스윗스팟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첫 번째 스톡을 너무 압도적으로 가져가게 됐고요. 지금 굉장히 셋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복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두 번째 스톡을 너무나도 쉽게 그래 했습니다. 약간 1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3스톡으로 마무리가 지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너무 아쉽게 된 듯한 느낌이 하는데, 오 이거 조금 그 실력이 되면은 상대방이 하는데. 압도적인 모습으로 터틀 선수가 3대 0으로 게임을 이기게 된 그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응? 어디 갔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드라이버서 이더 리플레이 네 고. 자 마지막 민트 체리어스 선수 대 도그 9518님의 선수. It was less than a minute. I know right. Oh damn. 일단 1등은 정해졌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인 민트 치리우스 선수 대 도그 9518님의 선수가 도그 9518 선수의 이 경기가 2등 결정전이라고 보는 게 바로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Let's go to the last round of the tournament. 마지막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치리오스 선수 대 도그 9518 선수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보스 스테이지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도그 9518님 선수의 에탈러스와 제랄드 선수의 클라이렌. 일단 처음에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는 도그 9518 선수였고요. 도그 9518 선수 하지만 도그 9518 선수가 아래 스페셜로 내려 찍으려고 하는 것을 위로 캐치가 할 수 있었고, 하지만 공격을 이번에도 아래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캐치를 조금 너무 빨리 해가지고 캐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어! 페리 아주 잘했어요. 페리 아주 잘했고 지금 약간 서로 간을 잡고 있는데 약간 여기서 사이드 스페셜을 해가지고 죽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 아래 스페셜로 내려 찍는 거를 위공격으로 제대로 한번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스톡을 가지게 된 거는 일단 제로드 선수. 하지만 공격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아 가위바위보를 또 그걸 해가지고 뒤로 롤하지 않고 앞으로 롤을 하면서 결론은 약간 조금 또 가위바위보에서 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고서 공격을 잘 계속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 도그 9518님 선수와 민드 치료 선수. 조금 굉장히 이번 거는 굉장히 탱탱한데요? 56% 대 51% 대 61% 굉장히 탱탱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경기는 그래도 83% 91% 공격을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격을 잘 제대로 맞추고 공중 중립 공격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딜레이 캐치로 상대방한테 공격할 수 있었고 사이드 강공격이 티프까지 맞으면서 상대방을 놀릴 수가 있었고 상대방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갈 수가 있었고 지금 약간 조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까지 가버린 제랄드 민드 치리스 선수님의 클라이렌. 자 이렇게 해고서 경기는 2대1로 갈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죽진 않았어요. DR을 제대로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래 공격을 캐치 잘했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제랄드 선수님이 이거 위 공격을 뭐지 공중 위공격의 그 덩크를 잘 그 뭐지 어떻게 피할 줄 모르는 게 약간 조금 티가 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위로 이렇게 그거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땅을 맞을 때 그 페리 버튼이나 롤 버튼을 해면은 그거를 바로 지상으로 착지하는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도그 9518님 선수의 실수로 첫 번째 경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랄드 선수가 도그 9518님 선수의 실수 때문에 게임을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약간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띠용 해가지고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된 제랄드 선수. 이거 근데 둘의 수준이 비슷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자 이번에 굉장히 조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메이플 스테이지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캐릭터로 바뀌지 않았고 이 메이플 스테이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스테이지 중에서도 작기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모든 스테이지 중에서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특히 플랫폼도 전체적으로 짧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 콤보 플레이를 하기가 굉장히 좋고 약간 조금 상대방이 장외가 됐을 때 그거를 추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제랄드 선수가 약간 저거 복귀를 복귀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덩크를 빨리 돌아오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게 약간 좀 티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상대방의 대쉬 공격을 강공격으로 카운터를 쳐서 바로 상대방 첫 번째 스톡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던 제랄드 선수. 상대방의 아래 스페셜로 때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티퍼로 맞대응할 수가 있었고요. 티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티퍼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을 해고서 거의 쫓아왔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 역전 공격이 됐고 가고서 진행되고 공격 계속 진행되고 공격 계속해서 잘 쌓이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쌓이고 있고 광공격을 맞췄고 죽이진 못했고 복귀하고 있고 이거 추격하면은 이거는 약간 너무 높아서 위 강공격이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턴이라고 그렇게 해고서 복귀를 못한 제랄드 선수. 이렇게 해고서 경기 내용은 2-1 약간 도그918님에게 조금 유리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공격을 맞췄고 T4로 해가지고 두 번째 해가지고 1-1까지 왔습니다. 그쵸 미리 높은 발판을 밟아둔 다음에 약간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거를 조금 견제시키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장애시키는 게 이 게임의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조금 굉장히 일방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었고 오케이 1-1인데 지금 복귀를 됐고요. 오히려 역전하면서 여기서 강공격을 맞췄고 강공에 맞추면서 티퍼 맞췄고 오케이 위공격을 제대로 티퍼로 맞췄기 때문에 상대방을 날려가지고 2-0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제랄드 민트체리우스 선수님의 클라이렌이 되겠습니다. 경기 내용 2-0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싸움까지 왔는데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민트 치리스 선수님이 조금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도 제랄드님이 이기는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계속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지요. 포스본의 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테이지의 구성은 아래쪽에 긴 플랫폼이 하나 있고 위쪽에 짧은 긴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가 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콤보가 조금 더 용이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양옆으로 좀 넓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옆쪽으로 죽이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른 걸로 말했을 때 높이가 굉장히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죽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 내려 찍는 거를 제대로 성공시켰고 제랄드 선수님이 굉장히 진행을 잘 하고 있고 공격을 잘 쌓이고 있으면서 티퍼까지 맞추면서 상대방의 첫 번째 스톡을 가지고 있을 수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 오케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업스트롱 위의 강공격으로 상대방의 첫 번째 스톡을 제대로 잘 맞추면서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제랄드 선수의 클라이렌
결국은 세 번째 경기도 이렇게 가져가는 건가요? 혹시는 모르죠. 이렇게 해서 공격 굉장히 잘 쌓이고 있습니다.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고 제랄드 선수님이 사이드 스페셜로 하고 있었는데 아래 스페셜이 장렬해가면서 첫 번째 스톡을 가질 수가 있었던 도구 9518님의 에탈러스. 그래도 자기가 지지 않겠다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시 공격 읽혀가지고 점프 중립 공격으로 오히려 맞고 있어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업스트롱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누굴 수가 뭐지? 상대방에게 약간 조금 볼 수가 있었고요. 아 데미지 상대방이 얼리는 거를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아래 공격하고 앞으로 공격으로 공격을 잘 쌓일 수가 있었고 중립 공중 중립으로 공격을 데미지 쌓이면서 비슷비슷한 상황까지 왔어요. 여기서 강공격 한 번만 맞추면 오히려 클라이넨이 조금 더 불리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퍼센트가 약간 에탈러스가 조금 더 높지만 사실 지금 클라이렌도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맞아 죽을 수 있는 건데 하지만 티퍼를 맞춰서 결국에는 죽어버렸네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104%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두 번째 스톡도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던 그 결국은 또 1대1이에요. 오케이 공격을 제대로 성공시키고 12%대 50%. 오케이 약간 조금 무서웠어요. 돌아올 수가 있었고 오케이 아 여기서 위 공격 한 번만 더 했었으면 오케이 펀치 제대로 했고 펀치 뭐지 딜레이 캐치 잘했고 공격 잘했고 강 공격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뭐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오케이 강 공격 맞췄고 아직 안 죽었고 오케이 강 공격을 했는데 그거를 피했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티퍼를 맞췄고요. 티퍼를 맞춰가지고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강공격 한 번만 더 맞추면 이길 수가 있고 티퍼 맞췄고 내려찍기를 했는데 위 스트롱으로 이겼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106%대 128%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위스페셜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민트치리우스 선수님이 3대0으로 도그9518님을 뭐야 왜 안돼 민트치리우스 선수님이 도그9518님을 3대0으로 경기를 이기게 됐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1등 오늘의 경기 1등 터틀 선수 오늘의 경기 2등 민트 치리오스 선수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경기 3등 도그9518님 선수 축하드립니다. So Mint Cheerios here is actually Core A Gaming. He is actually playing this game. So he has been the second place. So yeah, this was the big reveal here. So yeah,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토너먼트는 끝났고요. 1등인 터틀스 3님에게는 만원 스팀 캐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you will never beat me. You know, you will never beat me. But anyway, so 자 그렇게 해서 터틀님이 이겼고요. So anyway. Turtle has won the tournament, but this is not the end of this tournament. So, we will have a short break. 약간의 충전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스페셜 매치인 한일전, 한국 vs 일본
베테랑 대 베테랑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베테랑 대 베테랑전은 한국의 25211님과 그리고 뭐지 일본에서 라이치 선수의 스페셜 매치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will have a short break and after we return from the short break we will have a special matchup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t will be a Korean and Japanese derby match. And from Korea, we will have EO221, which is a Korean veteran, one of the longest player, one of the player who have played Rivals of Easter for the longest time in Korea. And we will have the opponents in the Japanese side being Raichi, who is pretty, who has played a lot of Rivals of Easter in Japan, who represent Japan here. So we will have a Korea versus Japan match. But before that, 그거에 모든 거 그거 하기 전에 We have 19 people here in the channel. 이 채널에 19명의 플레이어가 19명의 뷰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 뜻은 뭐냐? 추첨 시간이 됐습니다. 추첨. We will have a giveaway right here. We will have a giveaway right here. We will have a giveaway right here. Please wait for a while. It will show, I think. So, alright. So, we will have a special giveaway. If you want to win a copy of Rivals of Easter yourself, 라이벌즈를 얻고 싶은 당신, 혹시 아니면 라이벌즈를 얻고 싶은 당신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벌즈를 얻고 싶으면은 지금 채팅창에서 이거 ROA 아래 보이시는 그 뭐지 느낌표 ROA라고 쓰면은 여기서 바로 어머나 뭐야 누가 그거 했는데 someone followed wait 누가 누구야 so anyway if you want to earn a copy of Rivals of Easter yourself go here press exclamation mark and ROA ROA를 쓰면은 제가 그거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Rivals of Easter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고요. 그 느낌표 ROA를 쓰고서 추첨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게임을 얻고 싶으신 분에게는 게임을 추첨해 주실 분에게는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0분까지 받고서 그러도록 추첨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again. 아? 잠깐만. Wait. Fuck. Sorry. Please do it again. Wait. 잠깐만요. 그 same 린트 미스터 가 프로브 케빈 털터 333 오케이 one more minute after one minute we will I will shut down
And then I will give one player this game. This Rebels of Ether. So, 자, 1분 후 추첨을 끝나고 한 명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7시 20분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7시 20분이 됐고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땡큐 Latch. This tool is by Latch, by the way. So if you are streaming by yourself, do it. 이거 라치가 만든 툴이거든요? 2521님이 이기게 됐습니다. 정확히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안에 말을 드리, 뭐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521님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It's rigged. 이렇게 해서 2521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 추첨의 승리자가 되셨고요. 좀만 쉬고 돌아와서 한일전을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쉬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잠시만요. Let's see. 오케이. 좀만 쉬고 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Bye bye. Oh no, not bye bye. See you later. Like about 5 minutes. I will just turn on the music. I will just drink some water and we will come back to the Korean versus Japan Derby match. So, okay. Please wait. Oh, let's go. Okay.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케이. 마지막 이번 대회의 마지막 콘텐츠인 한일전 Korea vs. Japan 한국 대 일본의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쪽에서는 처음에는 그 전투보병님한테 그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전투보병님이 약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래서 중간에 그 2521님이 그 참가 잠이나 잤을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채팅창에서 말하고 있는 그 2521님이 그 참가 뭐지? 이번 그 한국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일본 쪽에서는 라이치 선수라고 라이치 선수래. 라이치님이라고 일본에 있는 라이벌즈 저팬이라는 디스코드가 있는데 라이벌즈 저팬 디스코드의 그 관리인 중에 한 명이며 이 게임에서 굉장히 좀 많이 게임을 그뭐이 게임을 많이 이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다이 게임을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의 그 게임에 대한 그둘다 게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이번 한일전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뭐 기본적인 느낌으로 좀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은 기다리고 싶, 뭐지?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 게임을 좀더 보고 싶은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게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보다는 게임이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경기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2521님 vs 라이치님의 경기. 게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어 첫 번째 경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복귀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게임의 고수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은 이 게임에 대한 큰 경기를 잘하고 게임에 대한 이해력이 좀더 높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그 웨이브 대싱이나 이 게임의 특유의 조금 시스템들을 좀잘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또 굉장히 많이 그거 하고 있었는데 일단 둘이서 서로 견제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요. 크게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공격을 할수 있었고 일단 그 강공격 한번 한 다음에 그 약공격으로 또 연결시키고 게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그 비슷한 수준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그 뭐지 안개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강공격으로 일단 크게 한번 죽일 수가 있었고 죽인 깰수 있었는데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카운트 잘 맞았습니다. 카운트 했는데 마무리 시키지 못했어요. 아래 공격으로 죽이려고 했었지만 오 그래도 복귀를 못해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래 스페셜 아래 강공격으로 바로 첫 번째 스톡 잃어버리게 했네요. 비슷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 아래 덩크를 제대로 다 진행했고 복귀는 했는데 복귀는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카운터를 맞춰가지고 여기서 바로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제대로 공격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서로 견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서로서로 일단 공격을 쌓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맞추고 강공격을 맞췄습니다. 죽이진 못했고 아래 공격을 그 바로 강공격의 첫 타로 상대방의 그거 끊기 뭐지 데미지를 쌓을 수가 있었고 그 쿨론을 맞아가지고 쿨론을 보낸 다음에 폭발을 시켜서 데미지를 쌓이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의 공격을 카운터시키고 공중 위공격으로 두 번째 스톡을 먼저 먹게 된 그게 됐습니다. 아래 강공격을 장대했는데 그래도 DR을 제대로 해가지고 죽진 않았고 대시 공격을 성공시켰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42% 굉장히 좀 유리하게 첫 번째 스톡을 지금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공격으로 진행이 됐고요. 돌아왔고 그리고 실수 때문에 두 번째 스톡을 잃어버린 2521님 선수.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웨이브 대싱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웨이브 대싱 때문에 한번 제대로 맞아가지고 복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는 2521님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The first match goes to 2021. 2021 won the first match of the game. Alright, round 2. Let's go straight to round 2. 2-2-1. 2-2-1.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스페셜 맵인 그거에서 게임을 시작하고 있고요. 라이치는 캐릭터를 클라이렌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견제전으로 바꾸고 있었고요. 하지만 대시 공격을 계속 장렬해 가지고 데미지를 굉장히 잘쓸수 있었습니다. 대시 공격 다시 해서 그걸 할수 있었고 그 뭐지 뒤에 있는 오브까지 폭발을 잘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위에 있는 거를 티퍼가 잘 맞춰 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쌓을 수가 있었고 대시 공격을 제대로 장렬해 가지고 일단은 좀 굉장히 유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저기 해가지고 108%대 103% 해가지고 서로 다한 번에 큰 공격에 게임을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요.
아, 강공격을 맞추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거를 딜레이 캐치해가지고 죽일 상황까지 했는데 서로 죽이지 못했고 티퍼가 맞춰가지고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된 거는 라이치 선수의 클라이렌. 클라이렌이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됐는데 복귀는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1대1 지금 서로 굉장히 팽팽하게 1대1로 갔고요. 자, 라이치 선수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견제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치 선수의 클라이렌. 클라이렌이 굉장히 견제전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공격을 맞춰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아래 공격으로 상대방을 그 바로 덩크해서 상대방을 두 번째 스톡을 쉽게 가져간 2521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5% 대 40%. 하지만 한 스톡이 조금 우위한 상황. 2521님이 굉장히 또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대쉬 공격 성공시켰고 오케이 티퍼 해가지고 죽이지 못했고 하지만 상대방이 돌아오는 걸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된 거는 25221님의 오리가 두 번째 경기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0. 자, 세 번째 경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521님이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게임은 다시 말하지만 5선승이에요. This game is first to 5. The first person who go to 5 wins wins the total game. So right now it's 2.2 versus 0. So therefore Raichi has to win another 2 or need to win 5 more rounds while EO221 only need to win 3 more. 자, 다시 한번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21님이 2대0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 세 번째 경기도 똑같이 될지는 혹시 모르지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분으로 바꿀 수 있었던 라이치 선수였고요. 라이치는 일단 클론을 만들어가지고 클론을 계속해서 폭발시켜가지고 일단 견제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강공격에 약공격을 섞어가지고 데미지를 굉장히 잘 쌓일 수가 있었고 대쉬 공격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오히려 클론을 가지고 상대방을 때릴 수 있었고 드디어 본성이 나오나요? 본성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큰 공격을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아래 공격을 제대로 맞췄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공격을 맞춰서 첫 번째 스톡을 갖질 뻔했지만 그래도 복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쉬 공격 성공시켰고 하지만 대쉬 공격에서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고 지금 오히려 2대0으로 게임을 이길 수가 있었던 상황. 자, 라이치 선수가 지금 그 55%라서 잘하면 이길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공격을 성공시켰고 강공격을 성공시켰고 그 약공격으로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 3스택이거든요? 여기서 폭발 잘하면은 제대로 공격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캐치를 강공격으로 제대로 캐치 잘했고 하지만 마무리 시키지 못했습니다. 강공격으로 폭발시켜서 죽이지 못했어요. 다행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래 강공격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지 못했고 아래 위공격으로 죽일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스탑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2521님이 조금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도 한 스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1대1. 그래도 그 뭐지 대거가 굉장히 크게 한번 먹어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콤보까지 들어갔고 콤보 들어가지고 19%. 하지만 여기 아직 죽지 않았어요. DL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래 강공격으로 죽진 않았어요. DL을 제대로 잘했습니다. DI를 잘했습니다. DL 잘했어. 그래 해가지고 계속 가고 있고 카운터 아래 그리고 아래 강공격으로 이번에는 죽였습니다. 자, 이번에 그 한 스톡이 좀 더 많은 상황. 2521님에는 굉장히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공격을 맞추지 못했고 계속해서 데미지를 쌓이고 있고 아래 강공격을 맞췄는데 큰 데미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퍼센트 쪽으로 말하면 라이치가 조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이대로
킬까지만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공격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고, 공격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었고, 아, 하지만 여기서 공격을 들어가는 라이치가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 폭발은 제대로 못 썼어요. 폭발은 제대로 못 써가지고 죽이지 못했, 폭발로 상대방을 죽이지 못했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을 아래 강공격으로 맞출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 아래 그거를, 오, 상대방을 아래 강공격으로 상대방을 날린 다음에 바로 추격해가지고 추가적인 뭐지, 공중 중립공격으로 상대방의 두 번째 스톡을 잃어버린 라이치 선수가 두 번째 스톡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2521 선수 굉장히 자기가 오리 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너무 데미지를 많이 쌓여가지고 큰 데미지를 쌓이기도 전에 한 경기를 딸 수가 있었던 라이치 선수의 포스번. 현재 경기 2-1. 자, 다시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현재 상황은 2-1이고요. 라이치 선수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치 선수가 1-2로 아직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거 건담 컬러로 나오는 21님의 그 뭐지, 클라이렌인데요. 일단 앞으로 이렇게 웨이브 대싱 하면서 약공격을 하는 거가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이거 앞으로 가면서 굉장히 잘 쌓이고 있고, 웨이브 대시에서 앞으로 앞공격 F 틸트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굉장히 잘 쌓이고 있습니다. 웨이브 대시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상황까지 갔고,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강공격 한 번, 약공격 한 번으로 큰 데미지를 쌓일 수가 있었고, 복귀는 제대로 했고, 71%대 93%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하지만 여기서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복귀는 할 수 있었는데 바로 또 강공격으로 쌓을 수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공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서로 또다시 견제전 들어갈 수 있었고, 아래강 공격을 카운터 쳐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었던 선수 라이치 선수의 첫 번째 스톡을 그렇게 해서 일단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2521님이 그 뭐지, 클라이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그리고 상대방이 오는 거를 해가지고 아래 강공격으로 바로 일단 딜레이 캐치를 해서 상대방을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면서 비슷비슷한 상황을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견제를 하고 있는 라이치가 그렇게 해서 69%까지 했어요. 하지만 공격을 카운터 시켰는데, 공격을 패리 시켰는데, 하지만 추가적인 거는 뭐는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아래 강공격은 연결시키지 못했고, 계속해서 웨이브 대시하고서 계속해서 뭐지, 웨이브 대싱 한 다음에 앞공격을 하고 있는 25221님 아니요,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아래 공격을 덩크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네요. 하지만 추가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 추가적인 공격하고 있고, 지금 라이치가 아직 유리한 상황, 스톡이 하나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강공격은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딜레이 캐치를 해서 공격을 잘 쌓이고 있었고, 지금 72%? 85%? 93%? 폭발해서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된 포스번을 쓰는 라이치 선수. 현재 스코어 2-2, 굉장히 팽팽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치 선수가 2-2로 따라왔어요. 2521님의 경기와 라이치님의 경기는 2-2로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릅니다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릭터 바꿨어요. 클라이렌으로도 못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오르케인을 바꿨고요. 오르케인의 그 뭐지 팩스인가? 뭐 스페셜 스킨을 가고 있는데 이런 스페셜 스킨을 쓰면은 일단은 그 뭐지 눈이 나오는 스킨으로 되었습니다. 오르케인으로 해가지고 대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포스번이 어딘지 잘 모르죠.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고 오 그 상대방의 공격을 굉장히 해서 잘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버블로 그 딜레이 캐치를 하고 딜레이 캐치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견제를 하고 있는데 견제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캐치해가지고 상대방이 돌아왔을 때 바로 대시해가지고 아래 공격으로 상대방을 날리는 2521님의 오르케인. 여기서 계속해서 버블을 계속 계속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대시 공격을 패리해가지고 상대방의 다운 강공격으로 상대방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 116% 지금 유리한 거는 그 2521님의 그 뭐지 오르케인. 하지만 지금 또 비슷비슷한 상까지 왔어요. 지금 포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복귀 힘들텐데 복귀 그래도 어느정도 잘 했습니다. 여기서 오! 상대방의 위에 있는 거를 위 스트롱으로 아, 공중 위 공격으로 그걸 캐치해가지고 바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된 거는 결국 2521님의 오르케인이 첫 번째 스톡을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2521님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2호님이라고 부를게요. 2호님이 그런 근데 라이치님이 아래 강공격을 그래서 그 2호님의 첫 번째 스톡도 가질 수 있었고 또 비슷비슷한 상황까지 왔어요. 견제전 가가지고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고요. 콤보를 굉장히 잘 쌓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DI를 잘 막혀가지고 콤보를 계속해서 줄 수가 있었는데 아래 강공격을 하고서 해리를 잘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상대방의 공격을 굉장히 잘 아래 강공격으로 죽이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 스톡이 조금 유리한 상황인 라이치 선수가 지금 한 스톡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치 선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강공격 한 번만 더 맞추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또 비슷비슷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하지만 데미지 좀 많이 쌓였죠. 76% 123에서 89% 여기서 강공격 한 번만 더 맞으면 게임을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공격을 맞췄고 돌아왔고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오히려 폭발시켜서 아 여기 제대로 좀 더 하지 못했고 아 퍼드를 죽일 수 없었어요. 아 오히려 상대방이 사이드 스페셜로 게임을 가져가게 된 두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된 2521 선수.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한 상까지 왔습니다. 51% 아직 좀 불리한데 카운터 제대로 된 카운터 패리를 맞아가지고 라이치 선수가 압도 역전을 해서 3대2까지 왔습니다. 현재 스코어 3대2. 그래서 뭐 현재 스코어 3대인데요 과연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지금 굉장히 팽팽한데 게임이 어떻게 될지 일단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몇 번째야? 1, 2, 3, 4, 5 여섯 번째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1님 2호님이 이번에 크랙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스킨은 레트로 스킨이고요. 카운터 잘 맞아가지고 앞으로 가서 공격을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는 비슷한 성우 묵직묵직한 한 대 한 대가 게임을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가지고 라이치 선수의 공격 데미지를 굉장히 잘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치 선수는 그래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묵직묵직한 한 방이 또 지금 장렬해서 앞으로 가고서 공격 굉장히 잘 하고 있었고 앞으로 또 한 번 공격을 제대로 성공시켜서 이기고 있었고
하지만 128%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공중 뒤공격으로 성공시켜서 상대방의 큰 데미지를 먹일 수 있었는데 마무리 시키진 못했습니다. 오! 일단 돌을 아래 강공격으로 일단 돌을 깐 다음에 아래 강공격으로 상대방 그 45도로 흐트뜨리게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공중 위공격으로 상대방을 마무리 시켰습니다. 굉장한 스킬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오님인데요. 이오님이 하지만 여기서 다행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는 살 수가 있었고 추가적인 데미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쉬 공격에다가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요. F 틸트, 틸트 공격, 위공격, 공중 앞 공격으로 죽이지 못했고 돌을 던지고 있고 공중 앞 공격으로 하고 있었고 하지만 상대방의 그거를 패리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쓰이고 있는데 카운터 공중 뒤공격으로 마무리 시키진 못했습니다. 강공격을 맞췄고 공중 앞 공격으로 마무리 시키려고 했는데 마무리 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두 번째 스톡에서 상대방을 마무리 시킬 수 있었던 이오님의 크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3대3까지 왔습니다. 나름 압도적인 경기가 됐고요. 과연 똑같이 될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3대3 거의 끝까지 왔어요. 너무 팽팽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라이치 선수 다시 한번 그 똑같이 포스건을 쓰고 있고 크래그를 쓰고 있는 이오 선수 지금 계속해서 카운터 잘 매겨가지고 공중 백에어로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 공격했지만 그거는 잔상이었고 잔상으로 잔상을 통해서 데미지를 굉장히 잘 쌓이고 있는 라이치 선수의 포스건. 하지만 여기서 공격을 잘 쌓이고 있었고 공중 다운 공격으로 그래도 복귀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중 위공격 할 수 있었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108%까지 왔는데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가고 있고 앞으로 공격을 계속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카운터를 잘했어요. 아래 강공격 해가지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된 거는 라이치 선수가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치 선수 일단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이브 대싱어 그걸 굉장히 잘 섞으면서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 오는 거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도 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던 라이치 선수 그렇게 해가지고 135%까지 왔습니다. 일단 죽진 않았어요. 공중 앞 공격으로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을 뻔했어요. 벽을 세 번 먹어가지고 죽일 정도까지 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오님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공중 공격 성공해가지고 여기서 벽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공격을 맞출 수 있었고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상대방 공격할 줄 알아가지고 패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이치가 아무것도 안 하기를 시전하고 있고, 200%인데 굉장히 또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발했는데 폭발로 뭐 할 수가 없었고, 지금 그래가지고 2대1인 상황, 어떻게 보면 3스탁 대 1 상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 해가지고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는데, 아래 공격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그래도 한 스톡을 먼저 가져가게 된 것 한 스톡을 가져가게 된 이오님의 크래그 선수 이오님의 크래그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강공격 돌을 던지고
돌을 없애고 공격을 잘 맞췄습니다. 아, 죽을 뻔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은 앞공격. 오! 페리 잘했습니다! 여기서 강공격의 지금부터 크래그의 턴입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공중 앞공격을 장렬해가지고 두 번째 스톱까지 가져가게 된 2호 선수. 지금 또 지금 1대1의 상황까지 왔어요. 여기서 데미지 잘 쌓이고 있습니다. 데미지 잘 쌓이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오 지금 오히려 일방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108% 대 128% 앞으로 좀만 남았습니다. 지금 120대 128% 똑같은 상황까지 왔어요. 120대 128% 지금 다 한 대씩이 한 대 싸움이에요. 한방 싸움. 단 한방 싸움. 오! 강공격을 했지만 그 강공격은 잔상이었어요. 잔상을 공격한 크래그. 하지만 여기서 카운터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걸 하고 있었고 지금 다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강공격을 맞추고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면서 먼저 네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된 거는 이오님의 크래그였습니다. 현재 경기 4대3. 역시 공평한 게임으로군요. 누구로든 게임 이길 수 있는 게 이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3, 현재 스코어 4대3. 이오님이 한 세트 유리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바로 여덟 번째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번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스번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덟 번째 경기. 라이치는 똑같이 포스번을 쓰고 있고요. 이오님은 이겼으니까 계속해서 크래그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는 거는 이오님의 크래그. 하지만 자기도 지지 않겠다듯이 계속해서 공격을 잘 먹히고 있는데 다운 공격 뭐지? 공중 뒤공격을 제대로 먹혀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오! 바로 상대방의 앞에서 사이드 공격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된 거는 크래그였고요. 이오님의 크래그가 첫 번째 스톡을 먼저 가져가게 됐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는 크래그 공격 굉장히 잘 쌓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서 앞 위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고요. 아까 전에 경기가 조금 멘탈의 공격이 갔나요? 그래도 복귀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페어를 해가지고 복귀는 성공! 하지만 복귀하면서 상대방의 앞공격을 맞으면서 일단 공격기를 일단 첫번째 일단 스톡을 죽게 된 거는 2대1. 현재 상황 2대1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데요? 이러다 그냥 바로 끝나겠는데요? 오! 이것은 어머나 굉장히 게임을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데 데미지 잘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 이겨야지 게임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오케이, 카운터 제대로 맞췄고 데미지 지금 쌓일 기간이고 사이드비로 아직은 살 수가 있었고 가고 있고 지금 벽을 옆쪽으로 가면서 이번에는 이오님이 안 가면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걸 시전하고 있습니다. 오, 강공격인데 벽 때문에 아직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아직 유리한 거는 그 이오님. 이거 상대방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잘 캐치하고 있네요. 이 강공격으로 두 번째 스톡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고 이제 현재 상황 2대2. 지금 마지막 한 스톡만 남은 상황.
근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오, 강공격을 맞추려고 했는데 강공격으로 맞추지 못했고, 일단은 복귀를 제대로 성공시켰습니다. 강공격을 맞추고 계속해서 강공격을 뭐지, 공중공격도 맞추고 돌아오고 3스택을 맞춰서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벽을 만들고서 상대, 아, 페어 공중 앞공격이 장렬했습니다. 하지만 죽진 않았고, 어, 그거 잔상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거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이 마무리 시키지 못했어요. 폭발이 맞추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위 강공격으로 스코어를 4대4까지 만들어버린 라이치 선수의 포스번.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경기가 남았습니다. 찐막의 찐막, 찐찐막까지 왔습니다. 라이치 선수 대 이오님의 마지막 경기. 과연 이오님이 크랙으로 이 게임을 이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서 게임을 이길지, 아니면 처음에 썼던 오리를 써서 원래대로 게임을 이길지, 아니면 클라이렌, 이오님은 캐릭터를 많이 써가지고 누구 쓸지 진짜 모르겠어.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 경기, 이번 스몰 라이벌의 스페셜 매치 라이치 vs 이오님의 마지막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이 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지막 경기. 일단 오리를 썼고요, 일단 계속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공중 중립 공격이나 공중 앞공격으로 굉장히 잘 쌓이고 있고, 대시 공격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폭발을 굉장히 잘, 폭발로 상대방의 공격 점프를 일으켜서 데미지를 잘 쌓을 수 있었고, 일단 공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일단 라이치 선수가 공격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오, 일단 클론을 가지고 폭발시켜서 상대방 공격을 잘 먹히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죽진 않았고 95대 41% 대 102%. 하지만 앞 강공격으로 상대방의 첫 번째 스톡을 일단 가져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 하지만 여기서 라이치님이 약간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첫 번째 스톡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약간 조금 복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세 스테이지에서 플랫폼이 이 양쪽에 그거, 그 뭐냐, 뭐야, 아, 누구다 또 폴러 했네. 누군가 그거 해가지고 약간은 또 그거게 됐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실수 때문에 지금은 이오님이 약간 또 유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공격을 잘 쌓이고 있고 70%까지 왔고, 오, 공중 위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오, 또 이렇게 뭐지, 오브의 폭발을 잘 이용하고 있고, 아, 오브를 던져서 그거를 다운 공격, 다운 스페셜로 또 그거를 캐치하고 있고, 역시 이오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님이 오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귀를 계속하고 있고, 복귀를 하고 있는 포스번. 하지만 여기서 뭐를 하고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톡을 먼저 가져가게 된 거는 이오님의 오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라이치 선수가 지금 여기서 하려면, 아, 하지만 공중 뒤공격으로 역시 그거 했습니다. 둘 다 한 스톡밖에 안 남았어요. 1대1 진짜 찐막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일단 견제전 하고 견제전에서 일단 이기고 있는 것도 포스번 선수, 와, 포스번을 쓰고 있는 라이치 선수. 진짜 일단은, 오, 위 캐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캐치를 못해가지고 비슷한 상황까지 와버렸고, 와리가리 하면서 오브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오브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일단 서로 캐치를 하고 있고, 오케이, 먼저 상대방이 딜캐를 해고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공격을 공중 공격을 하고 있었고 공중 중립, 공중 중립 두 번의 공중 중립을 상대방 장면시켰고 아직 죽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공중 위공격은 맞추지 못했고 오브의 폭발로 제대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었는데 103% 일단 서로 둘 다 복귀해가지고 굉장히 라이치 선수가 103%라서 한 방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오리님은 오리를 쓰고 있는 이오님은 약간 조금 틈이 있습니다. 아 강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이오님이 그래도 제대로 죽이진 못했고 캐치하지 못했고 여기서 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일전의 승리자는 한국 유저인 이오 221님의 승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라이치님이 복귀의 실수가 조금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게임을 진 게 약간 좀 컸던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포그도 없어가지고 자기의 복귀에 대한 그런 것 처리도 별거 없었던 거가 조금 약간 좀 컸던 게 이번 그 페인의 뭐지 라이치님의 페인에 조금 컸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일전의 경기의 승리자는 한국이 되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다시 한번 한일전을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기획이 되었는데요. 이번 대회는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 거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대회에 대한 간단한 티저를 하나 일단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네, 다음부터는 지금 라이벌즈 오브 에이터와 별개로 슬랩시티의 스페셜 토너먼트도 한번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저한테 메시지를 주면은 제가 추첨해가지고 두 명한테 그렇게 뭐지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회도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대회에 대한 한 가지 작은 그거였고요. 작은 티저였고요. 오늘의 대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등에게는 오늘의 우승자인 터틀씨에게는 만원의 상품권 만원의 스팀캐시를 주시겠고요. 2등에게는 아까 전에 잠깐 도와주신 그 푸른입니다님이 주신 뭐지 기프티콘으로 두 번째 이번에 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